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에르주 이라고 하고요. 코렐리아 캐피탈이라는 그 본사를 파리에 두고 있는 이제 VC의 그 한국 기사의 대표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유럽에만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 시리즈 B 정도의 투자를 해왔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유럽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게 사실 저는 그냥 아 이번에 진짜 이제 그 우리나라 VC 멤버 중에 하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으면서도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저희 그 코렐리 캐피탈 소개보다도 이제 유럽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두 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일단 처음은 이제 유럽 생태계에 대한 이제 그 업데이트 정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냥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이제 유럽의 시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테크 생태계에 대해서 살짝 오늘 발표를 드리면 사실 뭐 한국 생태계, 미국 생태계하고 별 다른 이제 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유럽 경우에는 2021년이 이제 투자 누적 VC 투자 규모로 이제 따지면 신기록이었습니다. 1000억 유로 threshold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022년은 이제 2021년에 비해서는 이제 감소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2021년이 픽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사실 2021년보다 2022년 그 상반기가 피크였습니다. 피크였긴 한데 일단 많이 이제 감소를 했죠. 2021년보다. 근데 이제 또 2007년 뭐 2018년 19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 레벨의 한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이제 두 배가 이제 사실 2022년 상반기에 영향이 크죠. 2022년 상반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 폭발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후기 초기 단계로 분석을 하면 여기 포인터가 네. 여기 이제 예, 2022년에 이제 메가 라운드 그러니까 100 밀리언 유로 이상의 라운드가 이제 많이 발생된 게 이제 그 2022년 이제 상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2022년 7월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조용해진 수준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2018년 19년 20년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 2022년 그 하반기도 이제 아주 이제 감소된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최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럽도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가 조금 예외적으로 폭발적으로 많은 이제 투자가 이제 발생됐던 그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는 그래도 꽤 잘 견뎠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성장을 살짝 했고 저희도 이제 딜플로우를 봤을 때 이제 pre-A, series A 딜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 그래도 이제 유럽은 뭐 무조건뿐만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니콘 수로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2022년이 이제 2021년의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다른 2020년, 19년, 18년, 17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에 그래도 몇 개의 이제 그 유니콘을 찍은 이제 스타트업을 소개를 하면 이제 일단 그로버는 저희가 주도한 이제 시리즈 C의 자가 제품 구독 플랫폼
본사는 독일에 있고요. 여기는 CVC에 이제 3.3억 달러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제 유니콘을 이제 인정을 받았고, 사티 스페인은 이태리의 첫 유니콘입니다. 이태리는 2021년까지 유니콘이 없었는데 이제 2022년에 핀테크 쪽에 이제 두 개의 스타트업이 생겼는데요. 사티스페이가 그 중에 하나고, 여기는 시리즈 D 3.2억 유로를 모집을 하면서 유니콘 인정을 받았고, 여기는 그냥 그 계좌 이체 쉽게 모바일로 이제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지스틱스 쪽, 이거는 스위스 스타트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쉽게 이미지를 캡처를 하면서 로지스틱스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그 스타트업이고요. 여기는 시리즈 D에 1.3억 유로를 모집하면서 이제 유니콘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일단 나라별로 이제 조금 분석을 하면, 사실 제일 조금 힘들었던 시장이 영국하고 독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2위, 3위를 다투다가 아주 빨리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 빨리 성장을 하면서, 근데 특히 퀵커머스, 뭐 캐시번이 조금 높은 이제 모델에 빨리 이제 모델들이 빨리 이제 그 펀딩을 하면서 이제 2021년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제 그 이루어졌던 해인데, 이제 아주 조금 빨리 이제 꺾였죠. 2022년부터. 그리고 그 유일하게 프랑스하고 벨기하고 이제 이태리가 계속 2022년에도 누적 투자 금액으로 이제 그 따지면 계속 성장을 했던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2022년에 이제 조금 큰 규모의 라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아그리텍이고요. 이노바피드라고 이제 그 곤충 단백질을 생산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여기는 시리즈 D에 2.2억 달러를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엑시트를 조금 살펴보면, 엑시트도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IPO를 보면 아예 이제 2022년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M&A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냥 조금 이제 경쟁하는 이제 스타트업들끼리 조금 큰 애가 조금 작은 애를 인수하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팍은 사실 여기에 80%가 폴스타 가 이제 나스닥의 그 한 건이어서 사실 그 케이스 외에는 별로 없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사실 우리 유럽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브릿지 라운드로 일단 상황은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스탠바이를 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조금 이제 지켜보자라는 이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 파우더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1년, 2022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유럽에서 펀딩을 많이 했던 만큼 GP들도 그러니까 VC들도 이제 펀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드라이 파우더 규모가 한 84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이거를 이제 디플로이가 될지 그게 문제인데요. 섹터별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핀텍은 사실 꾸준히 핀텍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헬스하고 푸드까지는 이게 임팩트 투자의 영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코비드 때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VC들 뿐만 아니라 파운더들이 조금 ESG, 임팩트 쪽, purpose driven 그 스타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 그 초기 단계 투자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단계라고 하면 2천만 원 달러 미만 이제 펀딩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한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임팩트 투자에는 5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초기 단계 임팩트 투자 분야를 주도하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니콘 2022년 유니콘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임팩트 쪽에 이제 유니콘을 소개를 드리면 멀티버스는 이제 대학 그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멀티버스라는 영국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폴라리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업계고요. 여기는 이제 1,600만 달러를 모집했습니다. 그 ESG impact purpose driven에 이제 조금 포커싱이 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돈이에요. 왜냐하면 LP들이 포커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LP들이 그만큼 포커싱을 하라는 이제 그 트렌드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유럽 LP들이 GP 출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 인원 35%가 ESG에 대한 우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유럽 연합에서 유럽 펀드를 등급을 매겼어요. 그 등급이라는 게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등급인데요. Article 6에는 그냥 일반 펀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ticle 8 펀드는 ESG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ESG 로드맵을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할 때, 투자 검토할 때 ESG 실사를 해야 되고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포트폴리오사를 위한 로드맵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로드맵의 발전을 이제 리포팅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펀드가 Article 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ticle 9은 그냥 임팩트 쪽 투자만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2018년부터 저희 ESG 로드맵을 세우고 이제 2019년, 2020년에는 이제 저희가 살짝 그 성별 다양성 이런 그 diversity and inclusion에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를 위해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탄소 발자국에 조금 포커싱을 하면서 2022년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을 했고 2023년에 이제 지금 그 디플로이하고 있는 K-Fund2가 Article 8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이제 우리도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사한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ESG 리포팅을 보내요. 너네들 ESG 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발전이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럽 생태계 일단 이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점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유럽이 2021년 2022년 이제 그 상반기를 포함해서 조금 폭발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초기 단계 진짜 시드 단계에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드 단계에 보면 유럽의 비율이 미국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시드 단계에 많은 유럽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몇 년 뒤에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스케일업 하고 이제 유니콘을 이제 되면서 그만큼 유럽 경제에 영향을 줄 것 같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고용 증가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고용 증가 비율이 테크 쪽이 8배입니다. 넌테크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테크이 이제 유럽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 26초 남았네요. 그래서 빨리 코리아 한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투자 전략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부와 가치를 우리나라 펀더한테 줄 수 있을까? 그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의 B2B 네트워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스타트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B2C보다 B2B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자랑스러운 이제 재산이 저희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이제 다양한 이제 파트너의 백그라운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 가지고서 저희만큼 C레벨의 유럽 네트워크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VC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B2B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 ESG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일단 ESG 분야에서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모델들을 혁신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B2B 모델이죠. 그 B2B 모델을 이제 유럽에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ESG 문화, ESG 트렌드는 유럽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앞서 나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조절하면서 예를 들면 C2C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규칙하면 태양광 어답션 트렌드라든지 그런 이제 패턴은 이제 유럽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2, 3년 주에 한국에 어떤 트렌드가 생길지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B2B 그리고 특히 ESG에 저희는 조금 집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이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면 꼭 이런 분야는만 이제 포커싱을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자동차, 패션, 뷰티, 4차 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컨텐츠, 한류는 이제 유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컨텐츠에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열심히 첫 투자를 이제 하려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